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기 안희한 목사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한국 교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안섭 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청자들께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염안섭입니다. 우리 염 원장님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실 테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염 원장님 요즘 뭐 집중하시는 뭐 사용 내용이 있다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매주 온라인에서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는 기도회를 예. 하고 있고 그리고 예. 토요일 날 5시부터 7시까지 민주당 앞에서 기도회를 뜨겁게 하고 있어서 예. 꼭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토요일 날 오후 5시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이 있는데 국회의사당역이라는 지하철역이 있어요. 거기서 내리면은 불과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민주당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한번 시간 내셔서 오셔서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는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귀한 일 하시네요. 아유, 아유 목사님, 아유, 칭찬합니다. 아유, 귀한 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사 앞에서 그렇게 이제 매주 집회를 하면은 예. 그쪽에서 이렇게 싫어한다거나 항의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사실은 이제 애초에 예. 예. 당연히 예견됐던 일이고 예상하는 일이고 예. 그것까지 기도 사역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저 그걸 항의라고도 할 수 있죠. 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또 풀어나가고 또 돌파하고 그것도 기도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다 기도를 회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원장님이 지금 거하시는 곳이 남양주라고 들었어요. 예, 예, 예. 그럼 남양주에서 그 서울까지 매주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예, 예. 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편도로 2시간을 잡아도 빠듯할 정도인데 예. 왔다 갔다 하면 한 4시간 정도로 예상을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 때 온전한 주일 성소에 대해서 많이 기재가 돼 있는데 예. 제가 토요일 날 기도회에서 은혜를 받고 또 그 현장에 있어 보니까 당시 구약 성경에 말하는 온전한 주일 성소가 어떤 것이었는지 제 나름대로 좀 느끼게 됐는데 예.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려면 일단 양이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를 태우고 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오고 잡고 각을 뜨고 번지를 올리고 이게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또 예배 장소까지 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오는 거니까 예, 예. 말 그대로 예배 한번 드렸다면은 하루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가 예. 다 소모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온전한 주일 성수를 당연히 해야지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점점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이제 좋아져서 지금은 양 잡고 소 잡고 그러진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편해진 거죠 우리가.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편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제 나름대로는 토요일 날 여의도에 가고 세팅하고 또 세팅을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오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한다. 그 어떤 그 구약 때의 그 느낌이요. 그걸 이제 영적으로 제가 많이 가지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토요일을 하나님께 뽑아다 바쳤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 아유,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 인도하기는 어려우실 테고, 함께 이렇게 일하면서 반주도 해주고, 찬양도 불러주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짐 같은 것들 이렇게 악기나 뭐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이런 것들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100% 자원봉사자들이신데 사실은 제가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고를 했죠. 이제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되니까 예.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이제 할 사람 좀 오시자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다 길에서 만난 거죠. 저 키보드 쓸 줄 아는데요. 아, 뭐 저 기타 칠 줄 아는데요. 원래 알던 사람들을 이렇게 스카우트한 게 아니라 아니요 전혀요 전혀. 그냥 자원에서 온 거예요. 예. 와. 그리고 저 기도인도 할 수 있는데 와가지고 또 현장에서도 막 정하고 오늘 이제 기도인도는 이제 우리 형제님 하시고 형제님 다 미리 정한 것도 없으면 현장에서 딱 정해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놀라운 건 한 주도. 그걸 펑크라고 그러죠 세상 말로 날님 없이 하나님께 여기까지 오시게 한 게 놀라운 거고 사실은 짐을 옮기는 게 좀 커요. 근데 이제 저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형제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좀 짐을 옮길 수 있는 우리 형제님들 대환영입니다. 꼭 와주시고 짐 옮기실 분들은 4시까지 오셔야 돼요. 1시간 전에 오셔서 우리가 짐을 날려야 되니까
4시까지 오셔서 이제 전화 주시면 되고 제 전화번호가 010-7494-0114, 7494-0114인데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제가 출국이라 그때는 이제 저한테 전화해도 제가 못 받지만 하여튼 문자라든지 카톡 주시면 제가 또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기 힘센 자매도 대환영입니다. 힘센 우리는 연약한 자매보다 힘센 자매를 더 환영해요. 사실은 장미란 선수 같이 요즘에 힘센 자매들 많습니다. 아 예, 너무 너무 그런 자매들은요. 물론 모르겠어요. 뭐 세상에서는 워낙 마른 자매들을 뭐 이렇게 선호하는 거가 세상 문화에서는 예. 뭐 K-팝이다 그래서 그럴지 몰라도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힘센 자매가요. 엄청나게 주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매님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힘센 자매들 오시면 같이 우리 텐트도 날르고 F도 날르고 예, 그런 일에 헌신하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 연약한 자매도 우리 대환영입니다. 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뭐 하면 되니까 하여튼 우리는 모두 환영하니까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힘센 자매, 연약한 자매 모두 환영이랍니다. 이게 반응을 보이시고 함께 움직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 궁금한 게 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이제 정의당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이제 이상민 의원 포함해서 24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고 6개월 지나서 박주민 의원이 또 발의를 했고 근데 이게 무슨 지상과제라도 되느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막 노력을 많이 기울인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제 국민들 정서를 보면은 동성애 지지하고 편드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그렇게 그쪽에만 편파적으로 이렇게 힘을 몰아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예, 이번 어제죠. 어제 예. 또 기도회를 갔는데 어제 민주당 사 앞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오. 특히 20대 여성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엄청 시위를 크게 했습니다. 어제 떠들썩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또 항상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용이 뭔가 당연히 보게 되는데 예. 이번에 선거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지현이라는 예, 여성 젊은 분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아예 위원장 자리 맡을 때 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려고 이 자리에 왔다.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막 밀어붙였어. 이거 무조건 하겠다. 예.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서 참 아니 저게 선거 전략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세게 그분이 밀어붙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좋지 않은 결과가 폭망했죠.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집회를 크게 가지고 20대 여성들 민주당 지지자가 나왔길래 혹시 박지원 씨를 옹호하려고 보호하려고 나왔나? 그런 의구심은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고 그 플랜카드 내용 앞에 발언 내용이 뭐였냐면요. 예. 박지원이는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거예요. 어, 희한하네 또. 너 때문에 민주당 망했다. 너가 그만두는 게 끝이 아니고 너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우리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완전히 자중질환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박지현 위원장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겠다는 거는 복음을 훼손시키고 그렇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겠다라는 명확한 뜻인데 본인이 아무리 180석 민주당의 위원장이 된다 한들 하루아침에 그렇게 그냥 마치 하만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확 올리신 것처럼 어제 그런 현장이 있었어요. 그것도 20대 여성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한테 그런 시위를 당했으니까. 야, 이 얘기는 정말 신선한데요? 예, 예. 그런데 어제 하루를 안 끝나고 당분간 계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박지원 위원장이 국내에 있으면 상당히 좀 곤란할 걸요. 좀 정신적으로 힘들고 외국에 뭐 한두 달 있다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이번에 좋은 본보기가 됐네요. 예, 네. 아예 그렇게 저기 뭐 하면 안 됩니다. 그 권력이라는 게 사람 권력 결국에 이 손 위에 물 올려놓은 것 같아서 쥔 것 같아서 다 흘러나가는 건데 그렇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봐야지 그거 좀 쥔 것 같다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다가는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목사님. 어쨌든 뭐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고 사실 이제 지난 2년 동안에는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예배 또 교회를 사실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도 계속 한국계 전체가 반대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막 밀어붙이고 어쨌든 그 대가를 이번 선거에서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아멘. 지난 대선 때도 우리 교인들도 이제 유튜브로 신청한 사람들 해서 계속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멘. 예. 우리 염하수 원장님은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였잖아요. 예, 의사였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쓰시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오게 하셨다라고 이제 이게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혹시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의사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기 암 환자분들 복음 전하고 전도하려고 사실은 레지던트 때 야간 신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전문의로서 호스피스 진료, 즉 말기 암 진료를 세브란스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또 한번 하나님의 큰 역사하신 가운데 요양병원을 개원해서 말기 암 환자 분들 모시고 복음 전하는 구원의 방주 사역을 주님께서 맡기신 대로 열심히 하다가 이제 A전자 분들까지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동성애 문제가 뭔지 너무 심각한 것을 알게 돼서 이제 알리기 시작한 게 이제 여기까지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저는 물론 이제 완악하고 참 저는 이제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선하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 예, 예. 근데 이제 원장님 처음에 이제 암 환자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처음에 이제 에이즈 환자가 와서 받겠다고 감동받아서 선언하셨을 때 사모님도 반대를 하고 직원들도 사실 좀 불편해하고 그럴 때 압박감 같은 건 없었어요?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요새도 좀 일이 있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이 코로나가 제가 보니까 참 무의촌이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감염이 되시면 7일 정도 자가격리를 하는 게 감염을 타인에게 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요새 코로나가 쉽게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몸이 좀 아프시다 보니까 약국에 가서 자가키트를 해보니까 뭐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가자니 아내하고 애들이 옮을 것 같고 또 밖에 가자니 밖에 있을 데도 없고 너무 이게 곤란하게 되고 또 어르신들은요 혼자 독거노인이다 보니까 계시다가 정말 6일, 7일 안에 돌아가신 분도 한 두 건 정도 저희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해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치료실을 만들어서 그 놀랍게도 하루에 2만 8천 원을 받고 약만 한 100만 원치 드려요. 근데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예, 그 뭐 정부에서 약을 지원해주니까 우리가 신청서를 써서 대신에 모든 사람이 먹는 약은 아니고 60세 이상만, 그리고 약이 좋은 거면 다 먹겠죠. 그게 아니고 이 항바르시 자체가 또 독성이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경우만 쓰니까 60세 이상 환자들은 먹어야지만 사망률이 떨어지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일반 코로나 약들까지 해서 그런 거 드시고, 그리고 도시락도 하루에 세 번씩 넣어드리는데 도시락이 목사님 하루에 3만 원치 들어가요.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네, 배보다 배꼽이 뭐 보통 큰 게 아니고, 그리고 병실도 병실 하나당 환자분 2명 이상 안 넣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34평방을 2명이요. 33평방을 2명. 오, 호텔 수준인데요, 그럼? 예, 33평방을 2명이요, 목사님. 어머나. 2명 이상 안 넣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환자가 많이 들어가면 이 바이러스 농도가 올라가서요. 그게 저희가, 저희는 그걸 또 안 맞게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니까 33평에 하나 내지 2명 정도 들어가시는데, 뭐 많이 들어가야 잠깐 3명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환이 잠깐 들어왔다가 또 이쪽 환자는 7일 돼서 나가느라 중첩되는 기간이면 하루 이틀에 한 3명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제 나름대로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코로나 걸렸어요, 목사님. 저는 백신 맞았는데도 또 환자보다가 코로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슈퍼맨 역자가 됐겠죠, 목사님. 그러니까 뭐 저는 겁나는 것도 없고 그냥 환자분들 오시면 진찰 딱 하고 약 처방하고 거기서 최소한 혼자 앓다가 돌아가시면 계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좀 증상 있으신 분들은 저 막 염려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런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냥 차분하게 키트로 검사하신 다음에 양성 나오시면 저희 병원에 전화 주신다든지, 제 전화번호 010-7494-0114. 근데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제가 외국 출장에 있어서 전화를 못 받지만 카톡이나 뭐 그런 건 되고 저희 병원 전화는 031-594-8007, 031-594-8007이니까 전화하시고 그냥 차 운전하시고 병원 오시면 그 다음부터 저희가 싹 알아서 다 해드려요. 아유, 대단하네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혼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락하시고서 거기서 편안하게 치료 받으시면 좋겠네요. 그냥 차 운전하시고 아니면 택시 타셔도 되고 요새는요. 그냥 뭐 이렇게 또 기사님한테 미리 얘기해야겠죠. 사실 내가 이런 상태에 간다고. 그럼 기사님도 방역을 좀 택시할 테니까. 그리고 오기만 하면 그다음에 해결이 싹 돼버리니까요, 목사님. 아유, 참 희소식입니다, 희소식. 꼭 연락들 하시고 찾아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만 좀 나누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목사님 네. 제가 네. 대표적으로 인생에 계획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 마음 주시는 것만큼 네. 하는 거니까 사실 여의도에서 기도해야 할 때도요. 네. 제가 이렇게 오래 하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아, 좋은 분 나타나시면 다 그냥 이양을 하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아, 그리고 제가 사실 기독교 대표도 아니고 제가 뭐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목사님. 제가 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매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자 한 게 여기까지 그냥 온 것뿐인데 사실은 이거 아니라요, 목사님.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처음에 집회하는데 일주일에 500만 원 썼어요. 그 차 빌리는 것만 200만 원이니까. 그리고 텐트 빌려야지, 앰프 빌려야죠.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한 달 하니까요, 목사님. 한 2천만 원, 2,5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엄청하네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내가 외국에 있는데 내가 그 집을 한 채 내가 분양받았다. 집을 샀다, 하나. 그 무슨 집이냐. 아주 여의도 아스팔트 위에 조금 내가 아주 위치도 좋다. 여의도 1번지에 있다. 1번지에 그 아스팔트 위에 있는데 그 엄청난 거 내가 분양받아가지고 내가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한 2천에서 2,500 원을 내야 되는데 그게 목사님 한 3년 계산해보니까 7억 5천 정도 되니까 집 한 채 값이잖아요. 어마어마하네. 아이고. 근데 또 우리 아내는 진짜로 분양받은 줄 알고 좋아가지고 아, 여의도에 그 좋은 부담받았냐고. 근데 우리 아내한테 제가 맞아 죽을 짓을 좀 많이 했죠. 사실 살면서 많이 했는데. 아, 지금은 알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알죠. 그 짓 안 맞았어요? 아니, 외국에 있으니까 제가 당장 물리적으로 맞을 정도는 아닌데. 근데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전 천국에다가 심었다고 생각하니까 아파트. 그렇죠. 예, 심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간 큰 남자네요. 뭐 그렇죠. 예, 요새 말라면 그렇다고 봐야겠죠, 목사님.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그냥 기도하고 감동 주시니까 그래 이번 주만 해보자 이번 주만 해보자 이번 주만 최선 다하자 막 갈 때마다 오랜만에 최선 다하면은 하나님이 다음 주 역사하신다고 막 밀고 나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목사님. 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예. 찬양 그대로네요. 장기 플랜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 따라 그냥 가는 거네요. 또 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고요, 목사님. 제가 빚도 많고 뭐 모르겠어요. 제가 병원 사진 보면 규모가 크니까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다 빚입니다. 다 빚이고 다 그냥 뭐 무에서 그냥 이렇게 기도로 그냥 하나하나 나가는 것 뿐이니까요. 제가 무슨 계획을 세울 형편도 안 돼요, 목사님. 뭐가 있어야 제가 계획을 오늘 그런 상세한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사실 그좀 그런 상황인 거는 이제 몰랐고 어쨌든 참 대단하다, 귀하다 생각되고 그 마음에 좀 감동도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유, 목사님 이렇게 제가 귀한 목사님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여만섭 원장님 진짜 귀한 사역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힘센 자매, 힘 약한 자매 다 필요하다 보니까 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께 뭐 인사 말씀 혹은 당부의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레인보우 리턴즈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토요일 민주당 사업 기도회를 레인보우 리턴즈로 항상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집회 허가를 맡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항상 당직자 보고가 들어가요. 레인보우 리턴즈에서 와서 기도회를 하고 갔다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 반대 메시지 기도회를 하고 갔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가서 사실은 구독자 수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커야지 민주당에서 볼 때는 압박감을 크게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냥 영상은 바쁘면 안 보셔도 좋으니까 일단 꼭 구독만 누르셔더라도 그거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결국에는 민주당에 굉장히 우리 차별을 좀 막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응집된 거를 눈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큰 힘이 돼서 꼭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 채널 아니안 1, 아니안 2가 다 폭파됐어요. 그 구독자가 없게 됐는데 그거 멀쩡할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4천 간 넘었거든요. 이제 새로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레인보우 리턴즈 치면 딱 떠요. 지금도 제가 볼 때 구독자가 적은 건 아닌데 10만 넘기고 20만 넘기고 30만 넘기면은 그 자체로 민주당의 압박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소개하셔서 구독을 좀 누르셔서 좀 빨리 동시가 좀 커지도록 그것도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